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들하고 딸? 네? 아 오늘 장바다 정말 즐거웠다 그치? 나 놀이터에서 좀 더 놀고 싶어. 응 안돼. 아 맞다. 아 맞다. 아 쇼핑카트 놓고 오는 걸 깜빡했네. 아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아 그냥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일로 와. 개 키우는 거 같고 좋네 뭐. 아 가자. 뭐? 가자 가자. 아 우멍이야? 가자 딸. 와! 아 너 엄마 기다리겠다.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아 오늘 아빠랑 그래 엄마 없이 아빠랑 장 보니까 좋았지? 네. 엄마 없는 게 최고인 거 같아요. 엄마 없는 게 최고 같아? 네. 역시 역시 아들이 엄마한테 정말해. 안 돼. 어? 어? 뭐야? 어? 아 못생긴 아저씨다. 아.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옆집 사는 사람이거든요. 어 이사 오셨나 봐요. 아 네 이사 왔습니다. 아 아빠 아빠. 아 잠깐만요. 왜? 저 아저씨가 어제 데려다 줬어. 아 이 아저씨야? 아 옆집 아 사는 아저씨였구나.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요 이삿짐이 좀 많으시네. 아 예 아 예. 아 이거 어쩔 수 없네 이거. 아 제가 또 이렇게 또 이웃을 보면 그 친절을 참을 수 없죠. 아 저 잠깐만 이삿짐은 제가 혼자서 옮길. 힘든 사람은 도와줘야 된댔어요. 그렇지. 저기요? 아저씨를 도와줘야 돼요. 그럼. 안 되겠다. 아 잠깐만요. 이삿짐은 제가 혼자서 옮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시죠? 왜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아, 지금.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이 힘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삿짐, 얘들아 도와주자. 도와주자. 아 잠깐만. 아저씨. 아 잠깐만 건들지 마세요 이삿짐. 아저씨. 아 네. 저는 친절을 꼭 베푸고 싶습니다. 아저씨 가만히 예. 있어. 그럼. 이삿짐을 옮겨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요. 네. 아 가급적인 내용물은 확인하지 마시고. 아 네. 아 네. 아, 상자만. 아 네. 얘들아 그러면 이거 짐 하나씩 들자 우리. 한번 들어봐. 요로. 네. 오 잘 듣는데. 오이. 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저씨. 뭐야 이거? 줘봐. 아저씨. 줘봐. 어. 아저씨 이거 잘린 게 이거 잘린 몽 이거 뭐야? 이 자식들! 피가 묻은 살점이잖아! 내가 분명히 건들지 말라 그랬을 텐데. 너 이 자식 설마? 잘린 귀. 사실 난? 혹시 화가 고흐를 아십니까? 알죠. 예,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자신의 귀를 잘랐습니다. 아, 네. 네, 많은 화가 양성 학교에서 예, 많은 화가 지망생들이 귀를 잘랐는데 네, 그 기념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아, 그런 거구나. 미술가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오해했네. 딸아 오해했네. 아들아 오해했네. 애들 빨리 나르자. 자, 오케이. 무거워. 조심해 주세요. 아, 이거 좀 뭐가 들었나 봐요. 아, 예, 네, 조심해 주세요. 아, 네. 아, 무겁네. 조심. 아유, 뭐야, 갑자기 치마 떨어졌네. 상자에서 치마가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아유, 뭐야 이거. 아저씨 혹시 취미가? 아유, 근데 이거 여자랑 같이 사시나 봐요. 아, 예, 저희 아내의 치마입니다. 예. 아, 아내가 있구나. 네. 어, 조심해, 야이. 뭐야? 아저씨. 이 조그만 게. 아저씨 이거 뭐야? 야, 이거 뭐냐고? 관이 있잖아. 관. 아저씨 뭐야? 예, 들켜버렸군. 뭘 들켰다는 거지? 관은 사실. 뭐야 너 이 자식 너 뭐하는 자식이야? 솔직히 말해! 이 관은 사실 혹시 백악관을 아십니까? 백악관. 아, 백악관이요? 네 미국의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이 있는데 네 예 제가 사실 그 백악관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예 그냥 관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 또 백악관을 또 사랑하는 나머지 그 수집가시군요? 아 네. 오해했네 애들아 빨리 짐 날라주자. 네! 이 자식들 아저씨 짐에서 이거 나왔는데 이게 뭐야 좋은 거야 아빠 기분 좋은 거 검은 스타킹? 좋은 거 같아 기분이 너 이제 취향이? 이 자식들 아 입어보세요 스타킹. 저도 좋아하거든요. 아 예 어울리시네 아유 아유 이거 상자를 잘못 움직이면 부셔지네. 애들아 조심히 움직이자. 눈 매겼어. 조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 이거 뭐야 이거 망치랑 아 골프클럽 골프 좋아하시는 야구 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얘들아 그냥 조심히 옮기자. 빨리 날려야지. 아저씨 아 이거 뭐야 피하고 이거 뭐야 시카를 들고 있어. 시카를 이거 뭐냐고. 그걸로 말씀드리자면 이 녀석들 뭐지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뭐지
아, 자네 뭐 하는 사람? 살인범 아니야? 살인범? 살인범. 사실 난. 사실 난.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뭐죠?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야? 이거 주차 금지 그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이, 아, 옆보기 구멍인가요? 예, 돋보기입니다. 여기 저는 아~ TV가 잘 보여요. 아, 이렇게 보면 TV가 잘 보이는 거. 아, 역시 집중력을 위해서. 아, 신기하다. 이거 제가 사실 옆집이랑 이렇게 뚫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또 그런 기쁜 듯이. 아, 죄송합니다. 오해했군요. 예, 계세요. 이렇게 계세요. 이쪽으로. 아,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어렸을 적에 그 종이컵에다가 그 실 이어가지고 통화하는 거 그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요. 아,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애들아, 빨리 집 날리자. 집 날리자. 아, 근데 그거라고 쳐도 이상한데 계속 집 날라줘요. 아, 집 날라봐요. 이상한 날씨는 아닌 것 같네. 자, 옮기자, 옮기자. 누워서. 이 녀석들. 오케이. 아니? 아저씨? 또! 아, 아까 그거구나, 이거. 아, 이거 뭐죠? 어, 뭐야? 아까 그거 이게 뭐죠? 아, 피 묻은 조각칼. 피가 이렇게 묻은지 모르겠네요? 피 묻은 기저귀? 피 묻은 기저귀잖아. 이거 뭐야? 아니, 피 묻은 기저귀? 사실 여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지? 당신 뭐야? 잘 들어, 내 옆친 놈. 정체를 밝혀라. 사실 난 치질이 있습니다. 치질? 아... 피 묻은 기저귀. 제가 차는 거예요. 똥꼬에서 피가 나왔군요. 비밀로 해주세요. 아, 비밀로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또 프라이버시를 봐버렸네. 자, 상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빨리 옮겨주자. 네! 알았어. 자자자. 히하! 히하! 하하! 하! 찻! 됐다. 아저씨, 이제 다들 가나요? 조심해서 옮겨주세요. 히탄! 어, 딸 잘한다, 딸 잘한다. 히탄! 잠깐! 아니 뭐야 아저씨? 아, 뭐야 이상한 거 있고.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저씨. 어, 아빠. 아저씨 이거 뭐야? 서프라이즈. 이 지팡이랑 이 젖병 뭐냐고? 사실 이벤트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이벤트 업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일하시는군요. 아, 네네네. 아, 마술가시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마술. 사람의 목을 없어지게 만든 마술을 아, 쓸 때. 그거구나. 사람의 목을 이렇게 없애는 마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쓰던 거고요. 어, 그럼 이 표창은 뭐예요? 표창은 제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아, 사실. 표창장을 받았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오해는 죄송하군요. 이 수갑은 뭐죠? 아, 수갑은 제가 그 마술 도구군요. 아, 예, 마술 도구입니다. 마술 쌓였어요? 아, 그렇구나. 어, 그럼 이제 수갑을 채우고 이제 표창장을 남겨주는 그럼 그런. 그럼 총은 뭐죠? 아, 그 가짜 총. 가짜 총인가? 한번 쏴봐도 될까요? 아, 아들한테 한번 쏘. 아들한테 쏴봐. 아들한테. 가짜 총이다. 비비탄 총. 어, 아, 총알이 없네. 아, 예. 아, 다행이네요. 진짜 죽을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아, 예. 정말 다행이네요. 아, 어, 아빠 뭐라고? 아니야. 어, 별거 다 가지고 계시네. 하하하. 어, 아저씨, 이건 죄송한데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어, 이거요, 이거. 어, 이거 뭐죠? 어. 아저씨.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제 친구 찰스입니다. 아, 친구, 아, 그 친구랑 같이 인사 오셨구나. 아, 찰스야, 인사해야지. 어, 안녕하세요, 찰스. 아, 찰스 씨,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찰스 씨가 또 같이 인사 오셨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왔어요. 아저씨는 친구를 상자에 넣어 갖고 다녀요? 아, 찰스야, 너 상자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아, 저 상자에 들어가는 거 좋아합니다. 어, 다시 넣어드려야겠네. 아, 조심히 다뤄주세요. 네, 찰스 씨, 죄송합니다. 엄마. 아, 다 옮겼나 이제? 아, 다 옮겼네. 아저씨, 차도 넣어드릴게요. 집에. 아, 차요? 네, 네, 네. 차를요? 아, 다 옮겨드려야지. 확실히 옮겨드려야지.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이삿짐 옮기니까 또 뿌듯하네요. 뿌듯하네요. 아, 저희는 이제 이사 저기 옆집에 바로 사는 예. 어, 잉여맨 가족이라고 합니다. 아, 잉여맨 가족이요? 아, 네. 혹시 우리 애기 이름이 어떻게 되니? 저는 요루루라고 합니다. 요루루? 네. 혹시 마술 좋아하니? 완전 좋아요. 수갑 차는 거 좋아해요 혹시? 아저씨. 아, 예. 아, 아저씨. 아, 어쨌든 뭐 저희 이삿짐 옮겨드렸으니까 아. 나중에 떡 같은 거 받으러 올게요. 아, 잠깐만요. 그럼 제가 따님과 아드님을 위해 선물을 좀 가져다 드릴게요. 아, 선물. 아우, 좋죠. 아유, 감사합니다. 좋죠. 저 아저씨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아야야, 착한 아저씨 같은데? 나 뭐 수갑 차는 거 좋냐고 물어봤어요. 아, 뭐 저 그런 아저씨가 있어요. 어, 아저씨들 중에 그런 아저씨들이 있어. 어.
아저씨네. 좋은 아저씨인 것 같아. 아, 우리 딸을 위한 치마고요. 감사합니다. 야, 아들 파이프 렌치 좋아하지, 렌치? 이걸요? 제가요? 밧줄. 밧줄. 뭐죠 이게? 그리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이 수갑을 채우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맛을 돋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들 이거 혹시 좋아해? 이거 전기톱까지.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찰스도 줄게. 찰스. 찰스 씨까지. 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찰스 씨는 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저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또 도와드리러 올게요. 네, 우리 찰스가 인사하고 싶대요. 찰스가. 아 네. 아, 예, 여러분 많이 놀러 오세요. 찰스입니다. 아저씨 그러면은 예. 저희 뭐 힘드신 점 있으면 저희 집에 물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혹시나 그 뭐 이렇게 막 뭐 예를 들어 경찰 같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아, 네. 그럴 때는 그냥 네. 그냥 계셔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경찰을 무서워하니까. 애들아 이제 가자. 네. 오늘 뿌듯했다. 안녕히 계세요. 애들아 이렇게 힘든 사람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는 거란다. 알았지? 네. 그래. 들어가자 집에. 네. 요리야, 요리야 너 묶이는 거 좋아해? 저 아저씨 왜 집에 안 들어가지? 응? 담요님이 방금 웃고 있네 오늘. 여보 이거 수갑 널 갖고 싶어. 엄마가 주문 안 좋으니까 꽂히라는데요? 아니 웃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녀석 따라와. 오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맛있는 거나 한번 먹으러 가볼까? 안녕 우리 애기들. 잘 기다리고 있었어? 아저씨 살려주세요 제발. 왜? 무서워 아저씨가? 살려주세요. 잠깐 나와봐. 빨리 나와봐 빨리. 이제 배부른 것 같아. 너무 행복한데? 아, 아빠 언제 오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응? 꼬마야. 네? 아저씨가 딸이 한 명 있는데 예. 장난감을 못 고르겠어서 그래. 혹시 저 가게 가가지고 같이 장난감 좀 골라줄 수 있어? 장난감이요? 응. 뭐 바로 앞이니까.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 아니죠? 아니야, 아저씨가 장난감 골라주면 장난감 하나 사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아빠 올 때까지만 골라드릴게요. 가자.